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가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. 딱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이 교육이 좀 잘못되고 있다, 가정에서.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.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. 그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.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할 수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내 아이가 나도 모르게 무슨 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정보를 무슨 테러리스트한테 팔아넘겼나 뭐 엄청난 내가 모르는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? 라고 하니까 아니 아이가 쉬는 시간에 책만 봐요 라고 딱 얘기를 하래요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책만 보는데 쟤네 책만 본다고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너 왜 친구 없어?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야지. 그게 학교지. 저 아이한테 야 너 그러면 누군가한테 왕따 당한다. 그 말하는 게 선생님입니까? 라고 말은 못했다고 합니다. 진짜 말은 못했지만 야 이게 우리가 이 왕따를 얼마나 예방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아이가 왕따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밖에 뛰어놀면 그 교실에 왕따가 사라지느냐? 아니겠죠. 뭔가 또 어떤 약자를 찾아내서 왕따 당할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왜곡되어서 의미가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회성인 거예요. 어떤 의미로 따져보면 내가 돈 많고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나 어깨를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대할 수 있느냐,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.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야 너희들 왜 얘를 왕따를 시켜? 나는 저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인간관계인 거죠.